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팬데믹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회복 자신감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렇게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4% 중반대에서 머무르면서 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5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점은 인플레 우려를 좀 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장 초반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탄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0.1%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285선까지 다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까지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장 초반 다시 한번 장중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후에는 역시 살짝 밀리면서 현재 약보합권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1035선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건설주, 그리고 건설 기자재와 인테리어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잠시 쉬었던 조선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반등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설 관련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이슈 있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 시장 분석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그 이후에는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환율이 아직까지 좀 진정이 되질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도 사실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아침에 한 천억 정도 들어왔다가 순매수 폭이 조금 줄어드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자체도 사실 뭐 0.1%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6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9, 이제 이 정도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한 7,800억 정도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면, 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의약품을 포함해서 뭐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운수 장비, 뭐 철강, 금속, 운수 창고, 이제 기계, 이제 이쪽 업종에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조선업이랑 해운업이 이제 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좋은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앞으로 해운업이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좀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방금도 속보도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조선 해운 운임 이쪽으로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뭐 정책 테마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 움직임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전 업종 거의 뭐 개인만 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게 크지가 않고 통신이나 방송주들의 이제 뭐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도 뭐 크게 뭐 의미는 있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들만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자체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형주들이 지금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오늘 뭐 많이 움직이는 거 찾은다라고 하면은 뭐 SK 하이닉스 정도 1.6%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정도 1% 이상 빠지고요. 뭐 나머지들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사실 거의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어제 많이 빠졌던 SK이노베이션도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오늘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뭐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은 뭐 정책 테마주 아니면 방금 이제 뉴스 나오고 있는 뭐 환경 관련 또는 해운 관련 대부분의 뭐 정치 테마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치 테마주 같은 이 개별주들만 지금 되게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아 오늘 이게 가는 이게 볼 수 있지만은 주식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올라가는 것들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순환매도 되게 빠르고요. 개별주가 변하는 테마도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데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증시 자체가 뭐 고점 높여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장 자체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 7월 중순에 실적 시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종목들이 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좀 자제하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까지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 뭐 오늘 크게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뭐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이나 해운, 건설까지 이렇게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35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개별주들 역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 코스피 대형주들 여전히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개별주들 강세 너무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실적신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천천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오늘도 이제 게임주 리뷰인데 최근에 또 호재도 나오고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 윗꼬리가 달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네.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44,000원대입니다. 이미 한창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인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고 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소문에 사셔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오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소문은 차트에 녹아져 있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내는 게 저희 이제 전문가들 갈아넣은 프로그램입니다. 저기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44,000원대니까 한 요 정도 구간 밑에 있는 이제 중앙선 요 정도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을 해서 올라가준 모습 소위 말해서 이제 미르포에 대한 이제 매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 걷어들이게 되면서 많이 올라왔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급등을 해준 종목은 쉬지 않고 갈 것 같지만 사실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이나 혹은 가격 조정 둘 중에 하나는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상승 출가 상승 여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5만원대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6만원 인근이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의 한 절반 정도 덜으셨다가 다시 5만원까지 내려오면은 박스권 하단이니까 조금 더 사보셨다가 이런 채널 매매를 가져가시면서 메인 비중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를 가지고 있다. 그럼 5%는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두고 5%는 6만원대 팔았다가 5만원대 또 사봤고 이런 채널 매매와 기본적인 추세 매매를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사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가져가신 분들은 아까 같이 추세 매매와 채널 매매를 병행하면서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5, 6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시는데 한 6만 원 선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또 담고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종목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시황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세미나, 오늘은 또 굉장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께 매일 저희가 다른 종목들을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매일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려도 매일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이 저희가 전문가들 갈아 넣어서 제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벤트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검색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내걸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그 검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치킨과 커피 쿠폰 기타 등등 많은 네. 상품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오시면은 공지에 제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벤트에 참여하는지 써놨으니까 보시고 종목 진단과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이라는 게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매 포지션도 잡아야 되고 기법도 만들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멘탈이거든요. 사람들이 주식 시장 어떻게 보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잘하는 것 혹은 실수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내 매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들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매매 습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는 이벤트들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매일 가져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갈아 넣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매일 종목들을 찍어주는 걸 저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오늘 오후 4시에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치킨이랑 커피는 기본으로 좀 깔고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인 이거 검색 프로그램까지. 아, 그럼요. 네. 1등 상품이고 네네네. 치킨하고 커피는 기본적으로 일단 먹는 거는 네. 우리 아차에서도 손이 크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은 아침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공부도 하시고 종목 진단도 저 방송 끝난 다음에 드리니까 시황 정보 드리고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해서 공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온라인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월 2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스에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퀴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보기 전에 제가 직접 준비한 앵커의 사진 힌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이 오늘 종목 이 회사가 지은 대표적인 또 최근에 핫한 그런 건물입니다. 쇼핑몰이죠. 스타필드입니다. 사실 제가 내일 엄마랑 동생이랑 스타필드 가기로 했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히 나왔네요. 이런 TMI였고요. 자, 오늘 종목은 신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신 땡땡땡땡인데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내일 많은 팬분들이 스타필드 따라가시겠네요. 네, 만나요. 거기서 만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종목은 일단 스타필드 나왔으니까 일단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요 이제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뭐 자기 그룹 내 이제 건물들을 자기 그룹 내 책임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 좀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피 4만 원대 종목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오피스텔 수주권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좀 올라간 부분 조금 반납하고 다시는 시가 정도 부근으로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전략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4% 정도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 아까 보여드렸던 스타필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판매 시설을 주로 건설을 좀 하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던 이 오피스텔 건설까지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 공유 오피스 같은 건물들도 있고요. 뭐 주거용도 있지만은 이런 오피스텔 건설의 비중은 아직은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사실 대부분 7, 80% 이상은 판매 시설 건설로 인한 뭐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아까 그 스타필드가 큰 힌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필드 큰 힌트가 될 것 같다. 이제 신으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제랑 오늘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다음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슈팅 나오는 첫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늘 장초 이제 뭐 장 전에 미리 전날에 저희 종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장 전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는데 장 전에 이제 좀 매수하셨던 분은 약간 뭐 약 수익권에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우리 장 전에 종목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올려 드리도록 하고 주요 매출처는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의 계열사 저 대주주기도 한 이마트라든지 LH공사 골프장 이런 것들을 주요 매출처를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건물들 많이 짓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 건물들 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주거 브랜드 블리브라는 이제 주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변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본 적은 없지만은 네. 또 이제 중소 또 군집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또 있으신 분들은 또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주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목 신으로 시작한 5글자 종목이고 5글자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3글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계열입니다. 또 영화 이름도 있죠. 황정민 씨가 나오는 그 영화도 있으니까 네. 앞에 있는 3글자는 이제 쉬울 거고 이제 뒤에 있는 2글자는 이 회사가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을 만드는 일을 건물을 짓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오늘의 5글자의 종목.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요일 날 오늘은 이제 뭐 먹지? 네, 제가 주모가 되는 날. 그렇죠, 주모가 되는 날인데 메뉴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답과 함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정답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김상현 전문가랑 이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 저녁 메뉴를 정해주셔도 여러분들 정답으로 픽을 딱 뽑아가지고 네. 월요일부터 문자를 드릴 테니까 정답과 함께 오늘 저희들이 먹을 저녁 메뉴를 골라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만큼 여러 가지 또 메뉴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또 오답들이 많이 댓글에 올라오고 있는데 신밧드 모험, 신인류 사랑 어때요? 별로예요? 신인류의 사랑 좋네요. 괜찮죠? 좀 취향 저격 아니세요? 신곡과 갱신 이런 것도 좋고 네. 저는 이 오답이 참 마음에 드네요. 뭐요? 신세경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제가 그 예전에 그 광고 쪽을 일을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광고 업체 광고를 몇 번 맡긴 적이 있었는데, 신세경 씨를 이제 멀밤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네. 연예인은, 연예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몇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후광. 이게 이제 자연적 발산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연예인이다. 여러분들 이제 자제분들이나 혹은 본인이 아, 연예인 하고 싶다 그러면 거울을 자세히 보십시오. 후광이 비치는지. 그렇죠. 내 뒤에 은은한 후광이 비치는가. 신세경 씨를 보니까 은은한 후광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오답 중에는 제 마음에 드는 오늘. 그다음에 재밌는 오답도 있네요. 신라면 겉면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신라면 겉면 저는 이걸로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오답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신으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를 또 잠시 후에 다시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76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서전기전 매수가 5,800원에 비중 25%입니다. 수익 중인데 더 상승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6,290원 수익 중이신데 최근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 사신 자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신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이는 걸 어떻게 보면 따라타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따라타고 들어가셨고 들어가신 자리가 일단 단기 매매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25%로 단기 매매를 들어갔으면 이 비중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져가시는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온 그 상한가, 인근 가격입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조금 이제 상한가 인근에서 버텨주니까 단기 매매 측면에서 들어가셨다고 하신다면은 그것도 사실 납득할 수 있는 매매의 기본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한 21선 정도의 지지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25%를 다 가져가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차익실을 좀 일단 챙겨놓으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좀 편하세요. 반은 챙겨놓으시고 반은 21선 지지를 주고 올라가는지를 다음 주 초에 한번 확인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지가 안 되면 일단 나머지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은 21선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 매수가 9만 1,000원에 비중 20%, 보유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전망을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9만 1,300원입니다. 최근에 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제랑 오늘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는 시세 정말 잘 좋다가 진짜 최근에 뭐 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시세가 되게 부진했었죠. 한 3월 부터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6월달 정도까지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 더준비존이 우리가 좀 접근하는 이유들은 결국 처음에는 좀 비대면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재택근무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고 일단은 정부 정책에 이제 좀 포함이 되는 K-뉴딜이라는 것이 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좋은 거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량 막 많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전망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길게 봐야 되죠. 우리가 K-뉴딜 관련된 이제 흐름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도 9만 1,000원이면요 많이 빠졌다. 이거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했는데 많이 빠졌다 싶어서 좀 들어가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그 관점을 좀 유지해서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빠진 폭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올라올 때 좀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한 편이지만은 최근 흐름에 봤을 때는 저렴한 편이 아니고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9만 4, 5천 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잔량은 일단 목표가 없이 일단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존비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인터넷, IT 또는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는 흐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 저항이 95,000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잠깐 비중 축소해가면서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비존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올라갈 때 좀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94,000원, 95,000원쯤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없이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71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MBC 매수가 4,4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지지부지는 답답합니다. 남편이 도쿄 수혜주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계속 4,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도쿄 올림픽을 하면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 들어갔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에 들어갔다면 사실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처가 되면 또 이제, 수혜주 찾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셨을 때 어떤 관점을 사셨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을 사는데도,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중장기로 사시는 경우들도 있고, 실적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차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도쿄 올림픽을 보시고 사셨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 인근까지 한번 가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수혜주 찾기에 엮일 수 있는지 한번 정도 확인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지지부진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시장 좀 소외주인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종목을 좀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하는 건 좋은 매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손절가 뭐 목표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흐름이 없는 상황이고 한번 강한 시세를 준 이후에 지금은 거의 뭐 횡보 구간이고 거래량도 오늘 뭐 5만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활발한 매매를 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쯤 되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시장이 좀 주도 섹터가들이 뭐 오는지이고 테마주들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시장 아니겠어요? 정치 테마주들 툭툭 올라가기도 하고 뭐 뉴스 나오면 툭툭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 인근에 가면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뭐 방송 미디어 종목들이라든지 뭐 또 이제 맥주 종목들 이런 것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 한번 이제 테마가 횡행한 장에서 한번 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인근까지만 한번 좀 지켜보시자.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수혜 받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보유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매수가 101,000원에 비중 28%입니다. 낙폭이 커집니다. 대응법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인데 자동차주들 중에서 거의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또 최근에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셨다가 손실로 돌아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101,0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일단 뭐 가장 유력한 게 아마 이번 주 초반쯤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초반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01,000원에 매수했고 지금 99,500원이거든요. 주당 1,500원이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낙폭이 커져서 이제 걱정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3-4%가 빠지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매수한 가격이 최저가가 돼야 된다라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매수가 대비해서 1% 올랐다가 마이너스 1%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낙폭이 커져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수한 매수가가 최저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종목 자체에 그냥 괜히 걱정부터 생기거든요. 제가 어제 SK이노베이션 때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대형주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좀 편하려고 하는 첫 번째까지 아니더라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고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좀 중대형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대위아가 마이너스 1% 선에서 이제 막 걱정이 막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105,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하느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얼마에 파느냐, 이제 이런 문제보다도 내가 매수한 매수가가 최저가가 돼야 되고 내가 매도한 가격이 최고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 관점부터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주식 종목을 정리할 게 아니고 일단 주식을 보는 관점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위아를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격대면요.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 딱 지금 그 가격대에 있고 여기서 이제부터 봐야 될 게 11만 원 이상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9만 7천 원 정도 다시 20일선 깨져가지고 조금 더 크게 눌리느냐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만약에 20일선 깨지면은 한 9만 원 하회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잠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11만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못 갔던 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하면서 이제 자동차 업종도 끌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위아 입장에서는 그 이슈 자체가 반도체 업종이 먼저 풀려야 됩니다. 반도체 업종이 안 풀리면은 현대위아도 안 풀려요.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 많이 훼손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재무제표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좀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좀 관망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편안하게 봐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지켜보셨다가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으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다음 힌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백화점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영어로 따지면 뉴월드죠. 뉴월드 네. 백화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세 글자는 이제 그렇게 한글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건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오답을 많이 지금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에도 올려주시고 문자로도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오답들 보내주시면 정답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답 당첨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 이제 테마가 좀 행행하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따라 들어가다 좀 손실 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 진단을 저랑 이제 김상현 전문가 하는 걸 보면은 계속 들어가 있는 이제 타점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보면은 내 매매도 중요하지만 남의 매매를 보면서 조금 느껴보시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뉴스가 나와서 따라 들어가니까 손실을 보거나 지루한 구간에서 다시 또 빠져나오면 올라오고 이런 매매들이 많을 텐데 그런 좋은 종목들을 미리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니까 많은 이제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고 정답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오답 지금 네. 신라면 건면이 현재 1위고요. 제 마음속에 저도 그게 1등이에요. 그쵸? 김상현 전문가님 1등 하나 뽑아주세요. 아, 저도 신라면 건면이랑 오늘 야식으로 먹으려고요. 아, 진짜요? 네. 야식까지 결정하셨답니다. 신라면 건면 오늘 야식으로 당첨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세경 예뻐와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신밧드의 모험은 저는 네. 신인류의 사랑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인류의 사랑이 아무래도 저희 때 시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오답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신나면 건면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아, 오늘 너무 재밌으시네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오답 수준이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분의 선택을 해서 그럼요. 네, 선물을 드리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자들 지금 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2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896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테크윙 매수가 23,000원, 비중 10%입니다. 수익 중인데 29,000원 왔을 때 못 팔았어요. 매출은 좋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월 달에 29,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단 수익 중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29,000원 최고가니까 사실 최고가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 거래량을 뒤져봐도 그 당시에 29,000원에 매도한 사람은 진짜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못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매수한 데가 최저가야 되고 매도한 데가 최고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제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이제 빠지는 도중에 아 이제 저게 꼭대기였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아 이제 여기가 꼭대기가 아니고 더 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테크윙도 일단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 그래도 반도체 장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빼먹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봉 흐름상 조금은 좀 둔하거든요. 둔해가지고 한 25,000원 내지 24,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요, 비중을 조금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늘렸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좀 있는데, 지금 비중이 10%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 축소를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조금 늘리면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비중 10%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29,000원은 다시 올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4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S쇼핑 매수가 14,650원에 비중 50%인데요. 좀 고점에서 산 것 같아요. 비중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14,100원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비중이 좀 크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 고점 15,000원대를 지금 제가 못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뭐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저도 이제 안 사던 이제 홈쇼핑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홈쇼핑을 하고 있다가 물건들 이제 그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코로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홈쇼핑이나 이제 온라인 쇼핑이 좀 익숙해지는데, 문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점 이제 고점이죠. 고점 15,000대에서 16,000원 요 사이 이 정도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전고점 인근에서는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돌파를 확인하자 이런 자주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고점 15,000원 정도 인근에서는 조금 이제 매수가 인근이죠.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절반은 덜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고점에 사신 게 아니고 이 종목 고점이 나올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온라인 쇼핑이 지금 활발해지고 실제로 매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 1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60% 넘게 부서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모멘텀이 있지만 경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밀린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고민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매수가 인근에서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추세를 좀 보시자. 만약에 그럼에도 실적이 올해 1분기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그래도, 이게 이제 실적 바닥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5,000원 잡고 대응하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과 함께 1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7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IS 매수가 15,508원에 비중 10%입니다. 자꾸 떨어지기만 하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2000년대 장비주인데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몇 개월째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도를 지금 해야 될까요? 네, 사실 CIS는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대 장비주에서 이제 거의 흐름상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2차전지 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기회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지금 절대 뭐 낮지 않고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기에는 당연히 좀 심리적으로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CIS가 뭔가 이제 하락해야 될 요인이 있어가지고 뭐 종목만 밀어버린다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2차전지 주가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소외되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소외되었을 때 주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소외가 되면요, 조금 조금씩 떨어져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시청자님처럼 가지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던져버리면은 매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거 다 판다 그래도 주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대신에 한 호가 정도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만 조금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점점 떨어지거든요. CIS도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이 언제 다시 올라오냐라고 하면은 CIS가 가장 좀 거래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상승이 시작했던 구간들, 이제 이쪽에서는 오히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다시 한번 집중받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0원이잖아요.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30%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기왕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편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10,000원이나 9,000원까지 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막 원금 회복해서 CIS가 막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잠깐 비중 추가해서 손실 정도로 기술적 반등으로 손실을 조금 줄이는 정도에 만족하는 구간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나중에 추가 매수 좀 기회 좀 보고 지금은 일단은 2차전지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좀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더 보유해 보셨다가 조금 더 기다려서 추가 매수 기회를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07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매수가 36,1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인데 많이 올라왔고 또 매수가 높으신 것 같아요. 반등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안 올라와서 지루하니까 반등을 언제 할까요? 이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단체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이제 측면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제 그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매매는 계속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수가가 36,100원이면은 요 정도가 한 얘기거든요. 거의 뭐 딱 하루 이틀 있는 이 고점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보시면 추세가 쭉 타고 올랐다가 제가 말씀드리죠. 추세를 타고 올라왔다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줘야지 종목이 더 가는데 지금 21선까지 깨진 상태예요. 오히려 지금은 언제 반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손절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현재 구간이 깨지면은 3만 원까지 일단 열려 있는 구간이고 3만 원이 됐다가 3만 원에 딱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준 게 현재 가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만 원에 3만 3천 원, 3만 지금 현재 3만 2,900원인데 3만 3천 원까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손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퀴즈 정답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신세계 건설입니다. 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3천 원 말씀드리고 차트 보시면은 장기 거의 뭐 올해 1분기 내내 놀았습니다. 횡보하다가 힘을 모으고 지금 조금씩 고점을 갱신하는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보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 종목은 한 5% 이하의 소비중으로만 방송 보는 재미로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신세계 건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자 많이 왔는데 오답이 좀 나쁘지 않은 게 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25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있고요. 한 개 더 있거든요. 한 개 더 있는데 뭐냐면은 3608번님, 신사의 품격. 어때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신라면 겉면을 신라면 겉면을 능가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 신라의 달밤은 그래도 한 80%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신라면 겉면은 아직까지 능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1등 결국엔 신라면 겉면으로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답정 거죠.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네, 맞아요. 신라면 겉면 이렇게 막강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그리고 강렬하게 뇌리에 처음에 박아버려가지고. 네. 자, 다음 문자를 또 읽어볼게요. 우리 또 N행시 장애인 선생님께서 오늘 또 등판을 해주셨는데 이 주모 아니 이거 메뉴판이랑 N행시랑 같이 또 조합을 해주셨네요. 기가 막히네요. 신라면, 세발낙지, 계란찜, 건 아기찜, 설렁탕. 마음에 드는 메뉴 있으신가요? 일단은 신라면은 네. 이미 김상훈 전문가 먹는다고 하셨고 일단 계란찜 아마 저 둘이 네. 먹을 때 계란찜 하나 등판할 것 같고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설렁탕도 사실 안 먹은 지 많이 됐네요. 저도 설렁탕집 가는 집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특히 설렁탕은 잘하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를 깊게 우려내는 집들이 많지 않고 이제 분유나 옛날에 이제 분유 파동도 있었습니다. 분유를 뿌려가지고 색깔을 뿌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제 설렁탕 맛집들을 찾으시면 저는 이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오늘 라이브 강연회 때 이런 얘기들 모아가지고
또 할 거니까 라이브 강연에 또 오늘 오후 4시에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오는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클릭만 하고 오시면 되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먹는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종목 상담할 때보다 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시간이 맛집 설명할 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방송 정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많이 드리고 또 먹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시간 여러분들 뭐 먹방도 좋지만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먹는 그렇죠. 이야기도 주식과 함께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오후 4시 많이들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영정 전문가님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동갑이다라는 친구분의 문자가 하나 왔었고요. 비쇼 오셨나요? 비쇼는 아니고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해서 감사하다 이런 문자까지 오늘도 한마디만 딱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즐거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하는데 괴로우면 여러분들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야 행복한 것처럼 즐겁게 네.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방송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즐겁게 또 주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하니까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고 평소에도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한국의 수출지표를 확인은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우리 양시장입니다. 지금은 현재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래프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래도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쭉 이어가다가 11시 구간에서 좀 낙폭을 많이 키우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0.12% 강보합권에서 3,28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어제 고점 부담 때문일까요? 그래도 이 1,035포인트 선, 그 선에서 이제 보합권의 등락을 오고 가며 현재는 0.09%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3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렇게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한 데에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강했는데 지금은 684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6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돌아섰습니다. 1,37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관련주 살펴보시죠. 잇따른 수주 체결로 인해서 올해만 벌써 수주 목표 물량의 70%를 달성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달성했던 실적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4%대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함께 2%대 강세 속에 조선주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과 건자재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설업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다 이재명 테마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건홀딩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2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건홀딩스 장 초반에 좀 강세 흐름 보여줬지만 지금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을 조금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4%대 강세 흐름 속에 7,0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 게임즈 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출시 첫날부터 애플의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구글 매출 순위에서도 5위까지 올랐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흥행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목표 주가 현재 66,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61,8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7.4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계속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더 키워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최근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이 큰 가운데 관련주들 오늘도 굉장히 좀 급락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잘 유의해 주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